우측에서의 첫 승부처 자리를 맞았습니다. 신민준, 야마시타 게이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참고도가 바로 이 참고도입니다. 여기를 틀어막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자체로는 흑도를 백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는 항상 흙이 있는 것이 선수가 되죠. 네. 그럼 이런 흙의 강력한 벽을 바탕으로 여기 삼삼을 침입해서 이제 이 백도를 추궁하러 갑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어렵네요. 아, 왠지 흙진영 안에 좀 갇혀 있는 형태 같기도 하고요. 네. 부분적으로 이쪽만 놓고 보면 흑진형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아래쪽이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한 백의 우세인지는 좀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흑이 아까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의 삼삼을 받고 음. 여기를 늘어가는 수순이었잖아요. 백의 이수가 이쪽을 젖히는 편이 좀더간명하게 우세를 취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었다면 다음에 이쪽을 붙이는 뒷맛 덮어 씌워서 세 점을 잡는 것. 첫 싸움의 시작부터 살펴보면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백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실전은 좀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어려워 보이네요. 상 중앙의 두터움이 하 중앙의 두터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잠깐 머리를 잡았던 신민준 선수. 과연 이 진행을 원했던 걸까요? 아, 스코어도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야마시타게이코 구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힘이고요. 네, 두터움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치는 힘이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5대 5로 스코어를 바꾼 것은 아까는 좀더그 선명하게 백의 우세가 보였습니다. 그냥 이쪽을 제압을 하고 흑이 늘때 이쪽을 늘었다면 그 편이 좀 간명한 우세의 길일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좀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우하기 쪽에 백돌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지 이 부분은 감각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5대 5로 스코어를 변동을 했고요. 형태상으로는 약간 백의 흐름이 불안해진 면은 있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공격보다 타계 쪽을 손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그냥 그 흐름 자체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좀더 좋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은 흑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아, 뭐 예측한 대로 흘러가네요. 네. 뭐 거의 필연이기 때문에 두 선수도 이 길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 드린 수순대로 진행이 됐고 한수 앞서면서 흑돌을 먼저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우화입니다. 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수순이 길긴 합니다만, 웬만한 고수분들이시라면 아 여기를 젖혔을 때 이렇게 네. 되겠다 예측을 아마 했 하셨을 것 같은데 뭐두 선수도 당연히 예측은 됐고요. 흑의 다음 수까지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백돌 세 점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을 당하는지 잘못했다가 그냥 이대로 세 점이 잡힐 수도 있는 형태라서 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우화를 그래 우상을 얻었으니 우화를 어느 정도 내어주는 것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집계산해보면 을 열, 열두, 열네, 열, 스물. 지금 이쪽은 스무 집이 강하고요. 합쳐서 대략 (30집) 정도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 네 대략 한 (45집) 정도 이제 그 정도가 확정가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여기를 버리는 순간 버리는 순간 이 집만 (40집이) 됩니다 아, 네이 네, 경계선으로만 집을 쳤을 때약 (40집이기) 때문에 버리 그냥 쉽게 버리는 것은 백도 좋지가 않죠. 아딱 그만큼만 돼도 마흔 집이 만들어지는군요 약간의 그 발전성을 고려했을 때 거의 마흔 집 가까이 대해서 지금은 버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살려 나오는 쪽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버리더라도 좀더 확실하게 그쪽에서 이득을 보고 버리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을 젖혀서 둔다면요 흙이 받아주나요? 지금은 받고 이렇게 내려서는 공격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막으면 잡을 수가 없나요? 막으면 여기를 찝어서 연결이 되죠. 네. 항상 이제 뭐 호구를 쳐도 수상전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수상전은 백이 잡혔습니다. 네. 보통 은 이런 수가 뭐 자주 사용되는 수는 아닌데 지금 이쪽에 흑돌이 있고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고 주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까지도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흑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서 뭐 간신히 공격하는 것 같지만 막상 넘어가고 보면 백도 어떻게 살려 나와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뭐 잡힐 것 같은 느낌마저 있기 때문에. 백도 선택이 어렵네요. 아 일단은 다른 곳부터 네. 지금은 뭐 여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곳을 주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돌이 나가다 보면 결국 이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네. 화살표 가리키는, 바람,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을 좀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확실히 타기에 좀 도움이 될 상당히 먼 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흙에게 이렇게 한칸 띄어서 상변을 중시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빵따냄을 해서 두터움 쪽을 선호할지 네. 그런 것을 응수타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왠지 두터움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딜 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워낙 이제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쪽 부근의 백한점이준동하는 팀만 항상 도살이고 있어서 네. 또 가능만 하다면 여기를 이제 지키고는 싶은데 여기 나갔을 때 모양이 좀안 좋죠. 그리고 계속 상변 쪽을 기대와도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제가 흑이라면 여기를 하나 이어두고. 이렇게 한칸 띄는 것과 왜냐하면 4점을 혹시 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 교환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아, 버리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군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점을 따내거나 양쪽에서 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아, 중앙을 두텁게 네. 빵따냄을 해냅니다. 역시 단단함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의 기풍 답고요. 지금은 음... 앞서 그 우화만 지켜내면 마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상변을 내어줘도 그 반대쪽을 지켜둔다면 흙집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적당한 경계선을 제 나름대로 그렸을 때가 마흔 집이니까 어 어떠... 어디까지 집으로 쳐야 할지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생으로 다 잡혔다라고 하기엔 백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냥 다잡혔다고 보면 여기까지도 (12) (14) 1 0 (20) (30) (36) (37) 막딱 그냥 이 선으로 집이 났을 때가 마흔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발전성까지 뭐 무시할 수준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버리면 무조건 흙이 좋고 버리더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살리던가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완벽하게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시간 스코어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뒷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 (20집의) 차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감이 오질 않네요 뭐 정확하게 스코어로 매겨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박정상 구단이 대국하는 입장이라면 네 어느 쪽 들고 싶으세요 아~ 어, 저는 흙을 들것 같습니다 약간 흙 쪽을 선호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크게 옵니다. 정말 중앙지향적인 바둑이네요. 네. 우 쪽의 뒷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배짱 두둑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상변에서도 좀 뒷맛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하중앙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아, 결국 박정상 구단이 쥐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스코어에도 반영이 됐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강동현 구단의 해서는 패기다 <laughs> 이 멘트를 떠올리면서. 네. 네, 그러기에는 45대 55밖에 안 되는데. 저라면 흙을 잡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불확실한 부분 우하기 쪽의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약한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수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서는 좀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잘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흑이라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좀 불안한 면이 있는데 네. 이것은 야마시타구단의 어떤 호방함을 음. 나타내는 한 수이긴 니다만 제가 기라면 이런 데를 붙이고 어, 받을 귀를요. 때 그냥 이런 정도 어깨 짚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교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백이 여기서마저 이렇게 버텼다면 그때는 이곳을 둬서 나중에 뒷맛을 좀 노려보고요. 붙이고 이렇게 어깨 짚는 편이 좀더 안정적인 그런 반면 운영이 될것 같은데 네. 역시 야마시타 게이코보다는 좀 호방합니다. 단지 그 호방함 속에서 승부처에서의 나약함이라거나 혹은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의 안일함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국의 인류들에게는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기전에서 초읽기가 몇분 정도 되나요 기전마다 너무 많이 다른데요 네 가장 시간이 긴 기전이 이제 기성 명인 본인방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틀 거리 바둑이죠 이틀 거리 바둑에서는 보통 한 (7시간이나) (8시간이) 각자 주어지고 네. 그 시간을 다 사용했을 때에는 일본 초읽기 (10회가) 주어집니다. 아, 네. 예전에 제가 후지스배에 참가를 할 때도 각자 세 시간이지만 그때도 일분 초읽기 10회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일분 초읽기 5회가 보통이죠. 네, 뭐 10회 정도 될 때는 한 30초일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t v 아시아가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10회가 주어지고요. 네. 그런데 이 농심 신라연배 같은 경우는 일분 초읽기 2회이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리는 순간에는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한국과 그 초읽기를 읽는 방식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일부는 읽는다고 해도 한국은 그냥 중간에 3초, 40초 이런 건 읽지 않고 바로 50초 마지막 50초 하나 둘 이렇게 읽게 되고요. 중국, 어, 일본 같은 경우는 30초, 그다음 10초에 40초, 그다음에 50초 그리고 마지막 초읽기가 아니면 초를 읽지 않아요. 그다음에 55초, 아 58초, 아홉 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신민준 선수 손이 바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뭐 이바둑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흰바둑의 야마시타 게이구단과 그 부분적인 격렬함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민준 6단. 두 선수의 장기가 지금 우아 쪽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하겠습니다. 지금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도 여기가 뭐별 수가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넓히잖아요. 그런데 수를 내려왔단 말이죠. 일단 이 교환을 오히려 신민준 선수가 아꼈습니다. 밀어도 네. 이렇게 늘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흑이 이렇고요. 네, 오히려 그 교환을 아껴 두었고요. 아래에서는 한 집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이쪽을 밑면 뭐 거의 한 집은 납니다. 네, 그쪽에서 한집 나는 것은 어렵진 않아 보여요. 네, 선우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붙여서 넘어가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로 선수한 집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형태 자체가. 나중에 여기를 젖히면 한 집이 파워가 되고 지금 이쪽 부분도 있고 네. 지금 형태에서 이곳이 한 집이냐 아니냐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당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중앙으로 나가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집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집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음. 것을 지금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젖혀두는 순간에 이곳은 한 집이죠. 아 그렇군요. 젖히는 거 하나 있으면은 한 집이 나네요. 네. 중앙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아래쪽에 그침 여부를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하나 밀어두는 교환 정도는 악수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떨지. 네 언제든지 선수일 때는 프로 기사도 웬만하면 아끼지 않나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다른 상황이 나온다면 뭐 예를 든다면 근데 너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 느낌으로는 크게바아만 준다면 이교환은 아낄 필요는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아 버리는 쪽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는 좀 폭넓은 작전으로 보이시네요. 여기 를 이으면 이렇게 네. 나가서 여차하면 여기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이쪽으로도 돌파해 나간다면 이수 자체가 좀 허무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수가 약간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좁혔어도 어차피 여기를 건드릴 것 같은데 최대한 넓혀놓고 백이 건드리니까 이 사이가 좀 멀어 보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별로 아끼고 싶은 자리가 아닌데 감각적으로 좀 네, 차이가 있네요. 신민준 선수가 어제 승리를거든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뭐 공동 연구보다는 이제 개인이 스스로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네. 1차전 때는 그래도 같이 어울렸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계속 흐름이 어, 신민준 선수가 좋으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딱히 뭔가 새로운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대회 나가서 이제 보면 흐름이 좋지 않을 때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안, 뭐 공동 연구를 했다면 안 하거나 안 했다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흐름을 계속 바꿔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순항 중이니까요. 신민준 선수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어 이거 스코어를 바꿔야겠는데요. 지금 이수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상 구단도 아까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이곳에서 중앙을 틀어막기가 어려운 건가요? 여기를 막을 때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자체로만 놓고 봐도 이쪽 젖히면 이제 끊어서 뭔가 맛은 나쁘지만 네. 뭔가는 뭐 딱히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백이 여기를 끊어도 어렵고요또 하나는 백이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틀어막고 못 넘어가게 할때 아예 그냥 뒤에서 돌려버린 다음에 다시 우측을 살려나오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치받을 때 이제는 이 약점이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완화가 됐고 뭔가 이두 점을 살려나오기도 어렵고 백돌이 살수 있을 것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 흑의 형태가 약간 무너져 있습니다. 하중앙을 두터움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흑이 흙이... 운영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단 한수 그 호방했던 한수로 인해서 스코어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느낌으로 계속 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뭔가 정확하게 읽기는 좀 어려워서 어떤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는 좀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쪽이 단단하다고 해도 이렇게 두었을 때는 정말 이 백돌에 대한 뒷맛이 아무것도 없어서 확실하게 생으로 다 잡았다라는 판단하에 저렇게까지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살려 나오는 게 애초에 힘들었다면 그렇다면 신민준 선수가 원래부터 노리던 게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의 교환이 되고 나서 이쪽을 돌파하니까 네. 백이 뭐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흑이 여기를 틀어막을 수 없을 때에 대한 이야기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틀어막는다면 뒷맛이 아주 고약해지죠. 만약에 그래서 이쪽을 그냥 흙이 뚫리고 다시 이쪽을 지키는 정도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건뭐 뚫리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역전이 아니면 이상합니다.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본다면 막는 것도 다 이제 백의 선수고, 좀 이수는 너무나도 허무하죠? 네. 애초에 그냥 지킨 편이 더 나았겠는데요? 네. 차라리 그냥 이쪽을 확실하게 지켜서 안정적으로 두는 편보다도 훨씬 못하고요. 지금 위쪽으로 뚫릴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저 실시간 스코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막아서 진행을 시켰는데요. 앞서 보여 드린 그 참고도대로 간다면 소리 뭐 크게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요. 여기를 먼저 틀어막고 젖히면 이제 이런 곳을 젖혀갔을 때 네 제가 흙이면 정말 오싹합니다 <laughs> 부분 부분 수익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정말 한수 삐끗하면 한 (10집은) 우습게 손해볼 수가 있어요. 인류들은 한 집에도 울고 웃는데 열 집이 우습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형태니까 총각을 다투는 그런 형세에서도 지금은 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참 뒷맛이 나빠서 진짜 아, 먼저 저쳤네요. 젖히고 이렇게 틀어막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흑이 네. 이렇게 젖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막고 이쪽 단수가 늘 선수이니까 이렇게 치받았을 때 원래는 흑이 이쪽 끊는 걸 노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백돌이 여기와 여기에 오면서 그 돌이 잡히게 되고요. 넘어가는 네. 것도 넘어갈 수도 없네요.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안에서 살수 있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성공입니다. 그럼 흑은 이제 여기를 둬도 여기를 뒀을 때 네. 여기를 가만히 내려서거나 혹은 이쪽을 단수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죠. 단수치면 백이 넘어가나요?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를 틀어막고 계속 추격을 하게 되는데 흑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네. 여기도 선수고. 모양상은 뭐 흙이 될 리가 없어 보이죠. 지금 이쪽 끊는 게 다시 있기 때문에 흙이 무리이고요. 그럼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둘때 이제 내려서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때 여기를 집어서 둘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만히 늘었을 때 이쪽과 이쪽을 말, 맛보기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백이 받아줘도 결국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되면 이쪽을 끊고 돌파는 가능합니다. 이때도 이한 점은 아주 허무한 곳에 가 있죠. 일단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데 신민준 선수 쪽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좀1 0개 자충을 만드는 것이 실타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끊는 순간 모양이 안 좋고 어차피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젖혀서 계속 추격을 할수 없다면 지금 이 형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먼저 밀어서 늘리면 그때 끊으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제 이쪽을 백이 꽉 틀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산하에 우측을 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합인데 중국에서 벌어졌던 이민배. 세계 신의 최강전에서도 신민준 선수가 그 당시 이제 본선에서 중국의 한이저우 선수를 상대할 때 이런 부분전 수입계에서 엄청난 타계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중반력을 과시했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 좀 뛰어나고 지금 이쪽을 나가서 뭔가 뒷맛을 노리는 것과 네. 그냥 이쪽을 끊어서 이 부분에 돌파하고 이쪽은 버리는 양갈래길에서 먼저 이쪽 부분을 건드렸을 때 흑도 분명히 아주 좀 곤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의 능력이라면 지금 정도의 타계는 뭔가 네 아주 좋은 선택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우측에서 백이 바로 눌러가면 흑이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자체로 못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원래는 여기 끊는 걸 흑이 노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쪽을 끊어서 노리는 것도 이 형태가 참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지금 아직까지는 수순이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두면 젖혀야 되고 젖히거나 늘거나 뭐 이렇게 둬야 되고 그러면 늘 백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단수치고 이어서 뭐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당장은 백이 안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여기를 단수치는 순간 여기를 나가는 게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좌우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화변부터 먼저 물어보고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저치면 여기를 치받아서 두지 않을까 하는 예측인데요. 제가 흙이면 정말 네, 앞이 안 보입니다. 단수를 쳐서 받으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여기를요? 네. 여기를 단수 치면 이쪽으로 이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백이 이런 데를 밀고 나오면 지금 막는 게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백은 이제 버리는 쪽으로 가면 되죠.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흑이 또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테고요. 중앙을 이었어요. 스코어도 변경, 변동됐네요. 어,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뭐 안쪽으로 이렇게 잡는 것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쪽 돌파당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보고 지금은 여차하면 살려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건 백이 네. 잘 돼도 너무 잘 됐죠? 일단 흐름 좋습니다. 이건 여기를 넘어가면 이쪽을 넘는 것과 흙이 네. 이쪽을 이제 막거나 이렇게 둬서 끊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나갔을 때 흙이 다 잡혀 버립니다. 네. 그럼 여기를 넘으면 지금 흙은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된다는 뜻이고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한 칸을 띄거나뭐 이렇게 두면 잘 살아온 거 아닌가요? 네, 뭐 이보다 더잘될 수는 없는데요. 어, 네, 백의 우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뭐 기착점의 체면을 위해서 중앙부분 이어가면서 두는 것 같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백이 원했던 타겟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백이 쭉 돌파하는 순간에 이 돌이 아주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살리기 위해 이쪽을 뒀죠. 근데 이게 정말 좋게 말해서 동수상황이지 지금 상황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망했습니다. 게는 이제 정말 중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주 날렵한 잽을 잘 날리면서 성공적으로 타계를 해 나갔는데요. 자이 이후에 이어지는 수순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국 최다 연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 배세계바둑 최강전. 자, 2차전은 현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자, 신민준 선수가 어제 천여회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5연승 중입니다. 뭐 개인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3연승을 기록하는 순간 연승 상금 천만 원이 주어지고 그 뒤로는 1승을 추가할 시마다 천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는데 현재까지 연승 상금 3천만 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대국료도 또 있어요. 네, 대국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우승 상금이 5억인데 물론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배분을 하게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수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상금을 배분을 합니다. 네. 자, 1승씩을 더 추가할 때마다 1만 원이 누적됩니다. 자, 오늘은 한일전 야마시타 게이코 9단과의 대결인데요. 아, 스코어가 더 벌어졌어요.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하변 쪽의 타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흑이 중반부터는 이백어거기가있습니까이 백도를 지금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거네요. 아 이수가요?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가요?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 끊습니다. 네. 끊으면 여기를 둬서 다 잡히죠. 그럼 여기를 나가면 흙도 뭐 같이 이쪽을 밀거나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 전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인데.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치 받는 거랑 하면은 거의 맛보기로 걸렸던 거 아닌가요? 이쪽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지금 뭐 너무 작전이 많아서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밀어보는 자리 자, 물어오고요. 조금 더 가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민준 선수가 지금은 이쪽에서 큰 사건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백이 좋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이 여기서 자중을 하고 백이 안에서 살면, 네. 뭐이 붙인 수가 크게 득본 것도 없을뿐더러 지금은 무난하게 올라왔을 땐 백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까지 젖혀서 잡으러 올지를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기는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정수는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칼을 빼든 야마시타 게이코 선수가 과연 네. 그렇게 둘지. 어, 지금 착점하는 손길을 보니까 초일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아직 생각 시간의 여유가 조금 남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약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야마시타 게이코보다는 방금 전에 착수한 아 연장책. 네, 지금 저수는 그냥. 수 자체를 봐도 연장책 같고 뭐 착점할 때 굉장히 다급하게 착점을 했잖아요 뭐 경험상 99% 저것은 초읽기에 몰린 상태에서의 손놀림이죠 좀 무모하게 우화를 잡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참아두고 중앙에서 승부를 볼 것인지. 진태 악란입니다. 지금은 살려주자니 흑진영이 너무 크게 초토화가 되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잡으러 가자니 도저히 잡을 것 같지가 않고요. 정말 백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쪽을 젖히고 젖힐 때 이렇게 끊고 뒤로 돌려서 패를 통해서 넘어가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잡힐 돌은 전혀 아닙니다. 아, 뒤로 뒀네요. 후퇴 건가요?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백은 항상 여기를 젖히면 쉽게 살아 있죠. 네. 지금 당장 살아야 하나요? 지금 신민준 선수의 손길이 간 곳은 여기로 보여지는데 아, 네. 살기 전에 일단 이곳에서 득을 아. 보고 그다음에 이쪽을 살리면 됩니다. 지금 중앙 쪽도 백이 둔다면 항상 여기를 나가는 게 아주 뒷맛이 고약한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계속 보고 있었는데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백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끊기에는 참 뒷맛이 네. 되게 뭐 처리하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두면 그때는 아마 흙도 단수를 치고 연결시켜 주고 원래 백이 여기를 내어도 흙이 거의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막으면 이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흐름으로는 심민준 선수가 이쪽을 나가기보다 먼저 살고 나서 다음에 뒷맛을 노려도 충분합니다. 네. 자,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는 바둑입니다. 앞서 45집에서 상변 한 점까지 제압을 했으니까 백집은 더 늘어났겠고요. 네, 백집은 뭐모양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백 이제 여기를 살면은 이쪽에서도 집모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백의 집 모양은 한참 뭐 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에게는 중앙 단한 군데 뿐인데요. 단 열려있는 공간들이 꽤 있어요. 네. 신민준 선수의 이 자중하는 모습은 어제와는 좀 다르네요. <laughs> 어제는 유리에도 뭔가 어,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두는 느낌이었는데 네. 중앙으로 나가도 잡힐 것 같은 도로는 아니었지만 좀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도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것이 어... 앞서 이제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을 상대로는 뭔가 평소보다는 좀한발 정도는 더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는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 열세인 상대와 대국하는 것과 본인이 좀더 유리한 그런 상대와 대국하는 것은 분명 어느 기사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같으면은 어, 열세인 기사가 대국할 때는 한4.5대5.5 싸움까지도 한번 걸어볼 수 있다면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는 전략적으로는 그런 싸움을 할 필요도 없죠. 5대5 싸움도 약간 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물론 아주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전에서 잘 컨트롤해 나가야지만. 신민준 선수가 너무 치열함을 구사하다가 간혹 이제 꼬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 야마시타 계이코보다는 특히 기풍이 힘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100이라면 <laughs> 네. 저는 이 수는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조금 더 강하게 두어갔을까요? 네, 맞을까요? 일단 중앙 쪽으로 뭐 머리를 내밀거나 아니면 바로 뭐 이쪽 부분을 뭐 둔다거나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수로 여기를 치받았어도 제가 볼때 흙이 거의 그로기 상태였거든요. 끊으면 그때 이쪽을 단수 쳐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이쪽 백돌이 없습니다. 흙이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때 따고 이쪽을 꼬부려도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남아있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한칸띄어도 살았네요. 살아 있고 여기는 너무 남아 네, 있고. 확실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 길이 좀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 이런 결과 저런 결과 다 가능한 것도 보여졌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신민준 선수의 컨셉은 절제입니다. 네. 뭐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의 움직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곳 접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죠.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점을 나가고 이은 걸로 보이죠. 아, 그럼 그냥 연결도 된 거네요. 자체로도 연결이 됐고, 그냥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면 100은 네. 쉽게 안정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100의 자랑거리는 100은 쉽게 살았는데 흙의 형태는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뭐이 정도로 살려준다면 흙이 선수를 쥐고 중앙을 키워가는 승부를 다시 한번 노려봐야 할 텐데. 그~ 거듭 말씀해 주시는 그 부근에 약점이 있으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를 뒀을 때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된다면 최소한 흑돌이 여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도 백이 좀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없이 실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백이 압도적으로 잘 됐죠. 또 곳곳에 백이 집을 많이 형성해 두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의 중앙은 다 집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흙이 두는 동안 백도 두어가면서 집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아 실시간 스코어 7대 3이네요. 그 정도는 차이가 날것 같아요. 크게 믿을 것은 중앙밖에 없는데 중앙은 사방이 터져 있고 이쪽 부분에 뒷맛이 고약합니다. 여기를 느는 순간 끊으면 당장 여기를 두고 단수 쳤을 때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그쪽이 아주 불안하죠.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클라이막스로 치닫을 것 같았던 부분 신민준 선수가 아주 수월하게 잘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아마유타구단과 이치리키료칠단이 어제 이제 도전기를 뒀으니까요. 그둘 중에 한 명은 오늘쯤은 부산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또 단장으로 조치훈 구단이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부산에서의 일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네. 어울려져서 이렇게 음, 응원을 하는. 혹은 검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주치웅 9단이 한국말을 하면서 아마 양쪽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그리고 목진석 감독도 일본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중국어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합니다. 네. 잠시 수순 상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흙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지키기는 발이 느리고 백을 좀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둬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신민준 선수도 이제는 좀 삶이 확실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대를 해주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끄는 것은 여기를 네. 막으면 여기를 나갈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도 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흑의 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네. 지금은 뭐 신민준 선수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백이 여기를 나가면 항상 네. 이렇게 노림을 가질 수 있는데 흑이 이제 여기를 지킨다면 지금 이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백은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있고 나서 여기를 넘는 것과 이쪽을 맛 보기로 하면 백은 안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중앙도 뚫어 가면서 삼도 완벽하고요. 네. 그럼 야. 네.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이 지금 이 젖히는 수가 안 된다면 바둑은 거의 그로기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네, 수상전이 되나요? 그러니까 수상전을 좀 봐야 되고 만약 똑같이 백 여기를 나가면 네. 이때는 아까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흑돌이 아까 여기 에있을 때는 백이 안에 살 수가 있었지만 흑돌이 여기에 오니까 이쪽에 있는 편이 훨씬 낫고 이건 백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기를 젖혀갈 수는 있는데. 젖힌다면 대신에 백이 여기를 나가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당장 이쪽 수상전을 돌입을 했을 때 네.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해서 그래도 흑이 굳이 이제 승부를 건다면 이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들고요.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젖히면 먹여치죠. 젖치면 먹여치거나 여기를 틀어막아도 백이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메워도 들어가면... 먹여치고 양쪽에 자충이 걸립니다. 아 따내면 꼬부려서요. 네, 이건 백이 음. 이렇게 먹여 쳐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가 네. 다 걸린 패니까 흙이 잘 됐죠. 자, 저 쳐서 승부 걸어오네요. 아 역시 그렇게 가네요. 그런데 이제 백이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늘고 나서 여기를 나가면. 다음 이렇게 젖히면 흙이 잡힙니다.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나가서 여기를 두는 것과 이쪽이 있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다르고요. 네. 중앙쪽으로 받는다면? 그 중앙쪽으로 받는다면 그때는 백이 이렇게 꼬부려서 수상전을 가거나 혹은 아까처럼 가도 네. 백의 수가 지금 뒤에 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상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양자충을 만들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뭐이 교환을 하든 안 하든 비슷한데 여기 나가는 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뭐 제가 보는데 신민준 선수가 못볼 리가 없고요. 여기를 막으면 그때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이었을 때 결국 이제 이 싸움은 흙이 여기로 잡으러 갔을 때 귀의 뒷맛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아까는 여기가 흙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백이 잡히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흙이 끊어서 못 받을까요? 이쪽을요? 네. 지금은 끊는다고 해도. 어차피 아래쪽 수상전에서 흙이 빠를 수는 없습니다. 백이 그냥 쉽게 이렇게 단수치고 이어도 젖히면 젖혀서 백이 빠르죠. 아, 그 뒤쪽과는 연관이 없군요. 네, 이쪽 수상전은 백이 꽤 여유가 있는 수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조여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가고 뭐 거의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태에서이 우아기의 뒷맛 이제 100이 쉽게 뒀을 때에도 아까 폐 정도는 날수 있었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감명한 수법이 없을지 그걸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폐가 난다고 해도 100이 확실히 잘 되긴 했습니다. 이제 폐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여기를 먹여치면 이제 패가 됩니다. 뭐 어려운 싸움인 건 알지만 그래도 야마시타 구단도 어떻게 해서든 좀 물고 늘어지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의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걸어가는 모습은 인상적이네요. 약간 한눈에 무리스러워 보이는 작전이라서 쉽진 않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것이 가장 배기 입장에선 껄끄러운 작전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야마시타 고에이코 구단이 배수의 진을 쳤죠. 지금은 중앙으로 뚫리면서 이 흑진형이 초토화된다면 더 이상의 뒤는 없기 때문에 네. 이곳 백 돌에 대한 공격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살게 된다면 바둑은 끝이겠고요. 네, 끝났죠. 지금 집만 해도 12, 14, 20 이곳이 거의 30집에 38, 48, 한58 덤까지 약 65가 나고 있는데 흑은 지금 여기와 여기 약간의 두터움 치면 20집입니다. 여기는 한 15집 봐주면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집으로는 아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중앙의 발전성은 있지만 지금의 집 차이를 감당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곳 백돌 공격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흑의 입장은 방금 전에 개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패가 나면 백이 먼저 타는 폐잖아요 흙이 팩감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그 폐는 백도 여기 지금 집이 안 나면서 폐가 났었기 때문에 네. 젖혀서 먹여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을 중앙으로 연타를 베기하는 것은 이거는 백이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흑도 지금 한한 팩감 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뭐 하러 갈 수도 있겠죠. 백도 여기가 지금 패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패가 나더라도 좀더 좋은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지 그걸 좀 살펴보고 싶고,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가는 게 어떻게 될지. 어 그런데 이것은 흙역을 젖히면, 여기를 흙이 있는 순간에 유가막으로 무가로 백이 잡힙니다. 네. 백은 먹여칠 수밖에 없고요. 따면 이쪽을 들어가서 이렇게 패가 됩니다. 이 패는 폐는... 이어서 해소가 되긴 하죠. 근데 약간 다음에도 늘어진 패가 남아는 있어서 패 네. 자체로는 약간 더 나은 패가 될 수도 있고요. 변화가 좀 복잡한 곳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네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은 여기를 두고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둬도 뭐 흡사하기 때문에 백이 원한다면 아까의 급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잇고 젖히고 여기를 먹여 쳤을 때 어떻게 여, 할지 네. 선택이네요. 여기서 백이 따낼지 이쪽을 마누모를 둘지 선택인데 느낌으로는 이 선택이 좀더 음. 나아 보이거든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인데 지금 이런 식의 패가 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집으로는 아까 패가 백이 약간 손해지 않습니까? 패를 졌을 때 백의 부피가 더 크죠. 그런데 이 패는 백이 자체 패감이 없는데 아까처럼 패를 들어가면 단패이기는 한데요. 네. 이 패는 여기를 있는 게 자체 패감이 됩니다. 아, 있는 게 해소가 안 되는군요. 네, 이면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어서. 네, 이게 한번 둬야 되고. 일단 한 팩감이 있다는 것은 꽤베기 여유를 가져, 가져다 주죠. 워낙 그 절대적인 패니까요 일단 팩감에 있어서 흙이 1선에 밀고 들어가는 팩감, 베기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이쪽이요. 네. 이쪽은 받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이 패는 잡아봤자 지금 18? 30집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인이 바뀐 것만 해도 한 15에 25 이상은 되고 네.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갔잖아요. 지금 저 팩감은 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팩감은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팩감이 있을까요? 딱히 팩감이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패를 들어간다면 아, 역시 그 네. 선택을 하죠. 네, 그 수가 정확해 보입니다. 지금은 패를 졌을 때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체 패감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대적인 패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의 이 선택은 정확합니다. 흑이 여기서 이런 데를 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백 여기를 두는 순간, 네. 흙이 뭐 따내는 것은 다시 먹이쳐서 의미가 없고 뒷공배가 두 개나 되니까 흙이 환격으로 잡혀버렸죠. 패감 아, 공작인가요? 키워가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냥 줄여가면 그거를 패감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연타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연타는 그 패를 건 이후에는 좀 약하다고 보고 네. 이렇게 만들고 이 연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신민준 선수가 지금 여기를 메워 들어가면 네. 해소가 됩니다. 이건 뭐 늘어진 패도 남아있지 않아요. 딴에도 이렇게 단수 치면 뒤를 메울 때 이렇게 두면 깔끔하게 네 되죠. 깔끔하게 해소가 되죠. 그래도 야마시타 이코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패를 들어가서 이렇게 따먹힘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이쪽을 조였을 때자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으니까. 패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손해고 미리 패깡 공작을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 방향이 우하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백이 산 형태가 됐고요. 네, 이제는 백이 완벽하게 살았고 집도 한 열네 집 정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쪽은 흙진영이 완전히 초토화 되었고요. 흑은 이제 다음에 여기를 젖혀야 되고 이 백도를 굳이 살려 나올 필요 없이 버리는 쪽으로 처리한다면 지금의 흐름은 백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중앙이 파워되어 있는 형태니까 굳이 살려 나갈 필요가 없는 거군요. 이쪽을요. 아니면 이곳을요? 좌상 쪽을. 아, 지금 살려 나가기도 어렵죠. 지금 여기가 있어서 이 약점이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살리려고 한다면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굳이 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정도로 버리고 백이 두고 싶은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중앙 쪽의 흙의 모양을 최대한 좁히기만 한다면 백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을 중시하면서 좀 처리를 하고 싶어요. 네, 자 버리는 쪽으로 판을 넓게 바라봅니다. 네, 상변의 한 칸은 좀 좁아 보이기도 한데 급한 자리인 건가요? 뭔가 흑이 이런 곳으로 오거나 뭔가를 했을 때 지금 중앙 쪽으로 여기가 막히는 게참 서로 간에 큰 자리라서 딱히 여기 아니어도 지금 둘 데는 없어서요. 백은 네. 다음으로 바라볼 자리가 여기나 여기입니다. 뭐 신민준 선수 오늘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멋지게 잘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운행하는 모습까지 덧붙여졌어요. 네. 어, 굳이 둔다면 이제 이 자리가 더 좋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 자충도 약간은 있고 나갔을 때 여기에 흙돌과 여기에 흙돌도 먼 훗날에는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괴롭힐 여지가 조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두터운 자리군요. 네, 이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둔다면 이 흙이 못 살아있음으로 해서 이네칸 사이를 흙이 침입할 때에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수네요. 이 정도로만 막아두나요? 가장 단단하게 지켰네요. 야마시타 선수의 생각이 지금 이쪽에 단점이 조금 있어서 백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됐을 때이 날일자는 다음에 밀고 이쪽을 막을 때뭐 선수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뒷맛을 좀 고려해서 이쪽 부분에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단단하게 지켰습니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이 기분 좋습니다. 아, 네, 그냥 집도 보면서 두통도 지우고 그런 한순인가요 지금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불안의 여지를 없애야 되고 이 네칸 사이를 회귀 침입하는 게 그나마 백이 좀 불안한 요소니까 그쪽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두면서 간접적으로 여기를 보강하는 것은 백 입장에서 좀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한국 최다 연승을 향해 도전해 나가고 있는 신민준 6단 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백이 둘 거라고 봤던 자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흑이 한칸 띄어서 막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이 자리가 선수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를 흙이 늘고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단수 치면 한수 차이로 뒤쪽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를 메워도 네. 이렇게 다음에 단수까지 되는 형태인데요. 백이 따내는 곳에 손이 돌아오죠. 그래서 백은 이제 하나는 밀어두되 하나만 밀어두고 나서 뭐 이쪽을 한칸뛸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자리 저라면 이제 이 자리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집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곳이 여기 일단은 4석까지 해서 15집, 25, 27, 28, 30, 32, 34, 40, 50, 51집은 확보고요. 60, 70, 71 이곳이 집이라고 본다면 한 80집 정도가 납니다. 백집은 여든 집인데 흙은 집 모양이 거의 보이지 않죠 좌상 집이 된다면 몇집 가량 될까요 이제 최대한 흙을 잘 쳐줘서 네. 흙이 이렇게 한칸을 띄워서 여기 사각형으로 집이 난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좌상 말고는 집이 안 보이는데요 이곳이 한 (60집) 정도 납니다 (60) 줄 (60) 내 (60) 이고 7은7은 셋. 여기 약간의 발전성을 있지만 지금 백선이고 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여기서 열다섯 집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민준 선수의 우세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후하게 쳐주면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방금 전 정도의 계산이라면 여든 네. 집 (80대 73에서) 덤딱 열다섯 집이죠 약 열다섯 집인데 백선이고 지금 중앙을 여기를 그래도 제가 한 열세 집을 쳐줬을 때 이른 셋이잖아요 아. 이렇게 막아서 중앙을 많이 쳐 줬던 거군요. 지금 여기가 예전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 3, 4, 5, 6, 7, 8, 9, 10, 11, 또 12, 13, 이 정도까지 쳐 주고 그 이후에 1 5집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백선에서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민준 선수의 수가 좀 궁금합니다. 어디로 향할지 그렇게까지 네, 오늘은 언제, 강수가 튀어나올지 예측이 안 되네요. 지금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둡니까 <laughs> 어, 저수는 정말 예측이 네. 못했습니다. h <laughs> a 뭐 t 이 네. 네, 컨셉이라고 했던 절제는 지워 버려야겠는데요. s yes. 는 e g g y y 아 s Peggy, y e 백이 아까처럼 쉽게 뒀을 때 흙을 사각형으로 집을 봐줬었는데 네. 이 백돌은 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아. 든다면 이렇게 두면 틀어 맞고 이렇게 둔다면 백은 그냥 위에서 단수치고 여기를 눌러서 여기는 흙집이 좀 늘었지만 여기 깎아졌고 여기 백돌이 생기면서 중앙을 견제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판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상변부군 신민준 선수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